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워터밤을 가는 날이고요. 저는 이런 페스티벌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더크라이 그라운드라는 페스티벌을 이제 처음으로 가보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페스티벌인데 우리 리플 형아 누나들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브이로그고, 근데 제가 한 최근 2, 3일 동안 인후염? 편도염? 이런 게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프고 열이 나고 이랬는데 다행히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는 아프진 않았어요. 아무튼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고 갈 티셔츠는 빌보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받았었던 옷인데, 아무래도 이런 페스티벌 갈 때는 확실히 컬러감 있는 옷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원래는 이제 워터밤이라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고 그럴까봐 애초에 이 래시가드를 하나 사가지고 래시가드를 입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제 래시가드 입고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웃더라고. 그래가지고 래시가드는 포기했고 일단은 그냥 컬러감 있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가려고. 맞박에 유니콘 뿔 같은 여드름이 하나 생겨가지고 약간 킹받아요. 일단 오늘 또 워터밤에서 물총 싸움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죽일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을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밤 갈 때 필수템인 물총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어린이용 제품인가 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당겨야 좀 멋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그래서 물총 쏠 때 안녕하세요, 세빈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워터밤을 함께 하게 된 게스트 모델 고세빈 씨입니다. 리플 사람들이랑도 친해가지고 같이 오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둘 빼고 다 지각이에요. 난 지금 2시 20분에 호미들 공연 봐야 되는데 2시 25분에 온대, 다들. 내가 호미들의 진심이라고 해. 여기 앞에 왔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다 필요가 없어졌어. 여기 상품이 다 있어요. 뭐 물총이랑 뭐 방수팩, 고글. 여태 반스만 입고 와도 여기서 다. 내가 여기가 많이 타더라. 높아서 그래, 코가. 지금 바르는데 하얘지는 중인데. 아 그래? 응. 안 하얘진다고 했는데 직원이? 두드리면 괜찮아질 수도. 많이 하얘져? 아니 많이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 계세요. 이러고 사진 찍어. 아, 지금 잘못 생겼을 때는 좀. 근데 화면은 더 티 안 나게 나와. 아, 그래? 응. 실제로 보기 티 나고? 어. 근데 아까 저분이 찍은 카메라 안에는 진짜 개못 생긴 게 나왔어. 아, 그래? 제발 어디 안 올려 주세요. 스토리 그냥 바로 태그했다고 이제 알림. 뭐가 있죠, 여기? 갑시다 이제.
브이로그야. 페스티벌에서 나오고 주주나 차를 타고 이 온몸이 젖은 상태로 홍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좋아요. 저희 젖은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운동화 나 젖었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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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이로그예요? 아 브이로그. 워터밤을 정말 재미나게 즐기고 아니다 이게 워터밤이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워터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술 먹다가 원래는 술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술 먹다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망 나왔어요 한 병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개신났다 진짜 아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말하고 싶은 게 생겼어 개인적으로 오늘 창모님이 온 게 진짜 저 진짜 창모 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진짜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일단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고 뭐 리플 사람들이랑 리플 사람들의 또 지인분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섞여서 노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로서로 친한 사람 모여가지고 더 같이 친해지는 자리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좀 길어졌네요 아 야 맞박에 있는 유니콘 여드름은 아직도 안 터졌네 조금 시꺼매진 거 느껴지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브이로그도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